부에노디아스,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가서 아리가이드와 그리고 지노지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지노지노랑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숨겨진 곳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기차 타고 바르셀로나 시내 가서 다시 만나요. 만났습니다. 어디 갈까요? 빈초. 오늘 빈초 먹어요. 배고프죠? 네. 그래, 그럼 우리 빈초거리를 가봅시다. 빈초거리는 뽀블레색이라는 동네에 있는 진짜 핀초라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쫙 몰려있는 그런 거리예요. 막장거리를 여기서 비유한다고? 부대찌개 거리,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음식만 쫙 있는 거리인데 길 이름은 까이데 블라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저기 보여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은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그쵸? 저녁 되면 진짜 사람 뻐글뻐글하고. 앉을 자리가 자리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가운데 테라스가 쭉 있고요. 이제 빈초를 사기 위해선 가게 안으로 들어가셔서 집어 오시면 됩니다. 주로 1, 2유로? 하죠? 여기는 그나마 싸요. 맞다. 시가 좀 비싼 편이래요. 거기는 3유로 정도. 근데 퀄리티는? 진짜 그럼 실망이네? 근데 여기도 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가격대가 오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 마음에 드는데 골라보세요. 여기도 되게 유명한데요. 저 여기 가봤어요. 유리학도 괜찮고, 아니면 소재이도 맞아. 민초국가라고 해서 제가 저하고 그 친구가 일을 하는 거기서 다 일을 하고 다 잘 돼서 네. 잘 살고 있는.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다들 잘 살고 있는 저기서 키우는 친구들. 지노지노의 픽, 핀초 호타로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오면 먹는 고정 픽이 있어요. 몇 개씩 시켰어요? 거의 5개씩 시켰어요. 봐봐, 이제 우리 그때 월드컵, 타파스 월드컵 한 것처럼 두 분은 뿔뽀를 제일 먼저 골랐고, 진호진호는 이렇게 시켜놓고 빵을 남길 것이고, 두고 보자고요. 이 두 분은 알코올 홀릭이고요. 아니요, 저는 물 마십니다. 근데 왠지 짠. 근데 진짜 색감이 미쳤는데요? 여기 두 개가 뿔뽀, 진호랑 아리가 시킨 거고요.
나머지는 뭐 고기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미니 햄버거도 시켰고 오징어 튀김도 있고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먹기가 힘들어. 빵 주시네요? 구워줘서 그런지 맛있어요. 빵이 맛있어. 한 바구니 다 먹어요. 핑초를 11개를 먹었습니다. Gracias. 많이 먹었네요. 비싼 걸로 10개를 다 치웠네. 싼 거 하나 누굴까? 싼 거 하나 누가 시켰어? 누굴까? 와, 몰랐네. 이비, 아, 뭐지? 진스, 뉴진스, 어텐션 뮤비를 여기서 찍었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요즘에 여기 사니까 요즘 유행하는 가수들은 잘 모르게 되네요. 하지만 노래는 알아요. 이 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핀초거리가 있고요. 까르푸도 있고, 뭔. 아재개그를 베이지 인간. 저는 지난번에는 파랑 인간이더니 오늘은 베이지 인간으로 나타난. 이렇게 가면 나오잖아요. 지금은 아까 뽀블레색의 다음 역인 파라렐역 근처예요. 여기는 큰 길, 파라렐 큰 길이고 극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앞에 맥도날드 보이세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위층에 제가 살았습니다. 엄청난 역세권이었죠. 네. 뉴진스가 왔던 거 저희도 알았습니다. 아폴로 클럽. 어떻게 누가 뉴진스 역할 좀. 헌진스.